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한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쪼꼬의 마야 다육에서 자고 뛰어서 판매를 했다 소개했던 아이들이고요. 오늘 언박싱으로 보여드려요. 저도 두판 갖고 왔어요. 두 판. 두 판이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요거 30종이에요. 30종 1번. 이름표 다 드릴 거예요. 자, 1번 이름표 다 드릴 거고요. 요 가져왔죠? 근데 방송에서는 이름표를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언박싱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오진 않아요.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오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구들 다 띄었어요. 모주가 엄청 예쁜 모주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방송에서 이거는 이제 언박싱이니까 모주는 없죠. 방송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1번과 2번 언박싱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1번은요, 30종인데 자구가 자구가 우리 양이 봐. 야야, 안 돼. 이거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1번 30개, 2번은 큰 대품으로 해서 뭐지, 11개인데 이것도 자구 다뛴 거거든요, 대품에서. 그리고 커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창은 새뿌리를 받아야 더 좋아서, 그리고 건강하고 뿌리를 잘 잡거든요. 새뿌리가 나와서 다시 살면 아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것처럼 굉장히 건강하게 큽니다. 그래서 새뿌리를 분갈이할 때는 받으라고 우리가, 그리고 창 키우시는 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요거는 2번이에요. 2번은 이렇게 대품인데 11종으로 가면서 5만 원 무료 배송이었고, 이거는 30종 자꾸 띄어서 이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는 6만 원이에요. 30종이고 품종 아주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바닥이에요. 두개 판을 못 나와서 제가 하나씩 이제 뭐지, 두 판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한 판씩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이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1번이에요, 1번. 보면 이게 막 연두장, 이게 뭐지, 돌기만, 환엽 돌기인데 연두장미랑 좀 비슷한 아이래요, 이게. 이게 이제 자구를 다 떼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렸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한 일주일 동안 말려가지고 뿌리 나올 살짝 나오는 거 보인다 그러면 심어서 한 일주일 있다 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사를 많이 사용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여름 날씨 더우니까 마사를 많이 해가지고 상토를 좀 줄이시면서 키우시면, 요새 날씨에 이제 온난화 때문에 바뀌어야 된대요. 흙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키우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벌써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뽑아놓은 상태에서 놔뒀나 봐요. 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다 커팅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이게 심어주기 화분에다가 그냥 흙 넣고 올려만 놓아주세요. 자, 이것도 이렇게 뿌리, 이게 사장님께서 뿌리 뽑아놓게 된것 같아 갖고, 제가 이거는 캔버라 마리아. 캔버라 마리아 사이즈도 좋죠? 빨갛게 물들어주면 예뻐요. 자, 요것도 들어가 있고, 마제스타도 이렇게 있고. 저하고 품종은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요거는 골든 글러브. 요것도 노랗게 물들어주면 예쁘고요. 저는 그냥 거기 소개해드린 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 해놓으신 거 그냥 들고 왔거든요. 이거 블랙사바스. 블랙사바스도 초코에서 많이 판매를 했고, 소개도 했고요. 그래요. 자, 요거는 상기니아인데 좀 작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뿌리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파비도 있네요. 요게 이제 자구 다 모주에서 자구 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없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받으셔갖고 좀 이따가 뿌리 나오, 이런 건다 뿌리 나오고 있네. 심으면 되겠네요. 이거 지금 뽑았는지 꽤된것 같은데, 레드 와인도 이렇게 있고. 요 자구 다 모주에서 뗀 거예요. 자구 떼갖고 원래 사장님께서 화분에다 심으시거든요. 그래갖고 키우시는데, 밭에다 심거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띄어놓은 거예요. 간치네요. 이건 간치. 간치도 있고, 이렇게 말려서 심어야 좋아요. 샹숑도 뿌리 나오고 있고. 로라들 다 심어서 조그만 분에다가 올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심어볼 거예요. 먼디도 있고, 뭐. 다 품종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달라요. 콜리도 있고, 콜리 이렇게 작아요. 사이즈가 작게는 한 5cm. 제가 제일 작은 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름표가 있는데, 이거 귀엽지 않아요? 콩물에다 심으면 맞을 것 같아. 얘도 피델리오래요. 이런 아이도 가요. 뿌리 나오고 있죠? 뭐 와그너, 뭐 금도 있고요. 금은 이름표를 못 썼나 보다. 금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자고 뛰어갖고
지금 사장님께서 따로 심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말이야. 하는 그런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도 언박싱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이아도 있고 이름표를 다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는 이름표 뭐뭐 있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이름표 드릴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고 뭐 로또도 있고 여기 다 뿌리가 없어. 뿌리 커팅 다한 거예요. 자고 뛴 거예요. 백조도 있고 이거는 매직아이라는 이름. 그냥 여러분께서는 받으셔가지고 좀 이런 소쿠리 삽목판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 좀 올려놓으셨다가 그랬다가 심으면 돼요. 저는 바로 심으려고 하는데 좀 이게 보니까 거의 말라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아시죠? 좀 말라 있어요. 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끝에 보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화분에다가 앉혀 놓을 거예요. 그냥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려운 거 없이 잠깐만 지금 흙을 담아와 볼게요. 화분에다가 비나분이 요새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비나분에다가 꽂아만 놓으시면 되니까 흙 넣고 요새 제가 사박토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사박토에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사 넣지 말 저는 마사를 안 넣고 사박토 넣고. 마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쓰시는 흙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편해요. 이거 오히려 이게 편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대충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마사 올려놓는 가운데 이제 이 사각토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사이즈가 이게 맞을까? 맑은 간치? 이렇게만 올려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뿌리 내려요. 이게 분갈이에요. 움직거리지 않게 그냥 이대로 놓으시면 돼요. 이게 분갈이 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쉽죠? 흙 담아서 화분에다가 올려만 놓으면 완성이 된답니다. 제가 심어갖고 올게요. 제가 심어갖고 올라 그랬더니 분갈이 영상은 차라리 따로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보여드릴 게 없긴 한데 그냥 저 아까 보셨죠? 화분도 준비해야 돼갖고 심으려면 지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두 번째 것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두 번째 것도 갖고 와서 사이즈가 커요. 두 번째 거. 이거는 뭐 레드 다 보여드렸죠? 파라오는 크고 큰 거는 한 1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창총 30개입니다. 30개. 30개인데 이거를 여러분 6만 원. 6만 원 데려왔어요. 6만 원 무료 배송으로. 그러니까 창 쪼꼬에서 키우는 창들은 다 모주를 다 가지고 있는 보조에서 땄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뭔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죠. 모르시는 거는 이제 조금 사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박싱으로 저는 이렇게 사모판 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두 번째 것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것도 신문지를 이렇게 곱게 쌌어요. 두 번째 거는 삽목판에 여러분께 갈 때도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해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철화가 왔거든요. 철화가 이게 마지스타 철화예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게 11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뿌리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흙 올려놓고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커팅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 이게 왔고 사이즈가 원체 커서 뭐 홍희 얘도 자고 띄었어요. 너무 좋죠. 얘도 자고 띄었어요. 자고 거기 샘플 있었잖아요. 이것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그냥 심으시면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홍이가 사이즈가 좋고 중품이에요. 이거는 1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애기 그 골든 글러브 있었잖아요. 얘는 큰 아이, 큰 골든 글러브. 얘도 이렇게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도 있고요. 이제 똑같진 않아요. 랜덤이에요. 근데 품종이 뭐 간치 같은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커팅이 다 되어 있어. 뿌리 나오고 있네. 자, 이거 그대로 그냥 화분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반치가 왔고, 아, 사이즈 대박. 철화, 손에도 말이야, 철화. 원통형 철화로 바뀌는 아이 있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 아이도 왔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 이건 대신에 몇 종? 11종이에요. 5만원. 그러면 하나에 5천원이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큰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케빈 카즈에도 커팅을 했죠?
이것도 그대로 올려놓으면 뿌리 나올 거고, 사이즈 너무 좋아. 와, 얘는 이렇게 커. 레드 타이거 말이 이렇게 큰 걸 준대. 좋네요. 저한테는 자구도 하나 있네. 얘도 뿌리 없어요. 그대로 심어야 돼요. 아, 멋지네요. 이 아이도 들어와. 이걸 하나에 5,000원도 안 되게 산다는 거지. 코팅해서 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화분에 있던 것도 사장님께서 뿌리 다 코팅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요. 심기만. 블랙사바스도 이렇게 코팅해서 왔고, 캔버라 마리아도 큰 거 있네. 이렇게 큰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 고정 아닙니다. 다 품종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갖고 왔지만, 여러분께서는 다르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랜덤이니까. 자, 이건 파라오. 파라오도 이렇게 커팅이 되어요. 그대로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 아이들 심는 게 훨씬 더, 새뿌리 받아서 키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큰 아이를 5,000원도 안 되게, 5만원에 11종이나 되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철화까지. 철화까지 11종 데리고 왔습니다. 요게 얼마? 5만원. 무료배송 보내드립니다. 요거 저거 이제 언박싱 갖고 왔는데, 요거 분갈이는 제가 이제 그 뭐 세상 쉬운 분갈이죠. 그냥 제가 쓰는 사박토, 사박토에다가 그냥 올려만 놓을 거예요. 화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 요새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뿌리 잡을 것 같아요. 분갈이 영상은 따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쪼꼬의 마이데스 데려온 자구 따는 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린 특가, 가을 특가입니다. 가을 특가에서 준비해주신 쪼꼬의 마이데스 고급 창들 뿌리 정리 다 된 거, 커팅된 거 다 정리하는 거를 그대로 받으셔 심으시면 되시는 그런 아이들에서 소개가 됐던 거 언박싱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을 뵙습니다. 구매는 쪼꼬의 마을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